오늘 우리가 가장 트렌디한 익선동 어드벤처 출발! 감사합니다. 이리 좀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와. 독립운동가들이 드셨던 끼니. 김구 선생님이 한 끼. 저 오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3시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예? 예? 점심을 못 먹어 놓쳤어요. 점심에 대기가 이미 끝나가지고. 어디 예전 TV에 나오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아이에게 역사 교육 시키려고. 아, 정말요? 아, 역사 교육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3시간 기다리신 거예요? 네. 지금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아, 들어가면 뭘 먹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야 돼서 잠깐만 옆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구 선생님 거 먹고 싶대네요. 네네. 예,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봐요. 몇 학년인데요? 4학년. 헉, 근데 김구 선생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네. 임시정부에 관련된 분이신 거 알고 있어요. 오, 독립운동가인 거 알아요? 네. 오, 완전 똑똑하다. 네. 어머님이 교육을 잘하셨군요. 아, 어디 사시는데 여기에 오셨어요? 송파구 문정동에서. 아, 문정동에서 여기까지 오신 네. 거예요? 헉, 여기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가 그런 집이라는 걸? 네, 저희가 TV를 보고서 알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서.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네, 오늘이 운영하는 마지막 날이. 어머머, 나 나중에 올라 그랬는데 아니네. 네, 그래서 아.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아, 화이팅. 오늘 맛있게 먹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한테 한마디 해줄래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저희 나라 지켜주셔서 제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아, 너무 말도 예쁘게 한다. 이름이 뭐예요? 안효은이. 안주은 양. 효은. 안효은. 예, 네, 어느 학교? 몇 학년? 문정초등학교 4학년. 야, 아우, 예, 아우,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효은이 화이팅! 맛있게 먹어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니, 우리 효은이가 BTS 팬이에요? 너무 네. 좋아하죠. 아, 진짜? 아, 엄마는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요. 아, 정말요? BTS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하세요? 굉장한 노력파예요. 저는 옛날에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계속 활동한 거를 찾아봤는데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동안 나왔던 노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몰라서 예. 계속 찾아듣고 엄마도 팬이시구나. 네. 누가 먼저 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아, 정말 효은이가 더 똑똑하네. 네, 그러네요. 효은이 어떻게 방탄소년단 좋아하게 됐어요? 영재발굴단에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는 애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방탄소년단 더 찾아보게 되다가 팬이 됐어요. 오, 똑똑히 말하네. 그래서 지금은 방탄 많이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해요. 방탄 좋아하고 나서 뭐 변한 점 있어요 혹시? 학교에 아미들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이랑 공감을 하게 됐어요. 오, 그래요. 방탄의 어떤 메시지가 제일 좋아요? 똑똑하니까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저 친구들이에요. 우리 같이 온 달라스에서 온 아미들이에요. Can you come here and say hi? 저분들 저게 진짜
맞아 방탄이 전세계. 예 맞아요. 빅 팬 오브 BTS. 네. 제일 좋아. 지민, this is 지민. 예. BTS 파이팅.